약 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놀소이는 유난히 모진 바람과 짙은 안개로 유명하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1970년대 덴마크 여왕의 방문을 기념해 세웠다는 영광의 문. 그런데 문이라고 하기엔 모양이 좀 독특했다. 놀소이의 상징으로 통하는 문. 더불어 놀소이의 상징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나는 무턱대고 근처 카페로 들어가 물어봤다. There's a very curious person over there. So just go that way. 어떤 사람일까? 소문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봤다. Okay. Hello, nice to meet you. Hello. Yeah, hello. Hello. 하얀 수염에 주름진 얼굴. 그의 첫인상은 그저 푸근한 아저씨였다. Is this your working place? Yes, this is my working place.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새들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다. 원래 요리사가 직업인 그는 예전엔 새를 잡아 음식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죽은 새를 박제하는 박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Many time of these birds I do stuff is some people find dead birds. I get the birds to stuff and get the birds back to the man that have found the birds or so on. 옌슨 씨는 페로 제도의 모든 새들을 박제해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는 새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란다. 그가 독특한 사람으로 통하는 이유는 박제 때문만은 아니다. 추억 속 기생충인 이. 옌슨 씨는 이를 수집한다. 새를 박제하며 처음으로 이를 발견했던 그는 지금까지 무려 240여 종의 이를 모았단다. Nothing. 한국에서 온 이를 수집해 보려고 내 머리를 뒤적거렸다. You collect everything, I think. Not everything, but many different things. Yeah, collect wood lice and yeah, many different.